불이 꺼지면서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채 복구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강원 시군 다섯 곳은 오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더 큰 산불 피해를 막는 데는 전국 구석구석에서 달려온 소방대원들과 발벗고 나선 주민들의 공이 컸습니다. 반면 현장을 찾은 일부 정치인들의 행동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이어 상가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도 불렀습니다. 심야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도운 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알려준 법무관들이 대상입니다. 녹아 이제 거실, 뭐 저쪽을 뒤참고 이게 다 녹아가지고 지금 다 죄가 된 거예요. 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비규환의 밤이었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이 사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제야 피해 규모와 산불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첫 소식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네, 저는 장천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가 오고 있군요. 불은 다 꺼졌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제 산불도 오전 중으로 진화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이에 따라 소방당국의 산불 대응 단계도 한 단계씩 낮아졌습니다. 오후 들어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의 대응 단계는 모두 해제됐고 인제 지역만 1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일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로 축구장 면적 740개에 달하는 530헥타르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과수와 산림청, 소방청과 함께 옥계면 야산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시, 그리고 인제까지 강원도의 다섯 개의 시, 군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건 그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또 2005년 양양 산불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어제 선포된 국가 재난사태가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이후 복구에 초점을 맞춘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복구와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세금도 일부 감면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혜택도 주어집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와 수습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속초 장천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산불이 모두 진화되면서 속초와 고성 주민들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이제야 실감하게 된 겁니다. 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린 집을 보며 그저 망연자실했습니다. 보도에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일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엔 깨진 벽돌이 가득하고 서 있는 기둥과 깨진 명패가 이곳이 집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뭔가 건질 거라도 있을까 연신 폐허 속을 뒤져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폐물이 있는 걸 그걸 들고 온다는 게 가보니까 딴 거를 가져간 거야. 못 찾겠다라고 찾아보긴 봤는데. 이곳 장천마을에서만 50채가 넘는 집이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무너지고 불에 타 성한 집이 한 채도 없는데요. 복구 작업은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은 고성군의 한 마을. 부모님 때부터 50년 넘게 살던 집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주민은 그저 말문이 막힙니다. 부모님이랑 다 같이 살던 집이고 애들도 여기서 학교 다니고 그러던 집인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한 것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수도와 전기도 모두 끊겼습니다. 남은 거라고 안 탄 거 가마솥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마을 회관과 노인정으로 모여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벽시와 옥수수를 심은 모종판도 모두 타버려 올해 농사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일 모레 배시 넣으려고 저거 배시 담궈놨다가 저거도 함지가 다 타면서 이렇게 다 배시가 탔잖아. 저거 옥수수 저 200개 해난 것도 다 타고. 불은 꺼졌지만 주민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소방대원 3천여 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방관들과 군인들은 두려움은 잊고 몸을 던졌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빨간 불빛의 소방차 행렬이 이어집니다. 어제 새벽 전국에서 출동한 소방차들이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소방차 872대, 소방대원 3,200여 명이 긴급 투입돼 산불 현장 곳곳을 누비며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울산 소방에서 새벽에 이렇게 출발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기와 검은재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재 현장. 사투는 2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닥쳐오는 거대한 산불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산 전체가 화염으로 변해가지고 저한테 다가올 때 제가 뭐 소방관이지만은 저 자신도 두려움을 안 느낀다는 거는 아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집어삼킨 뒤 어둠이 내렸지만 군인들은 불씨가 다시 살아날까 현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작은 불씨도 쉽게 꺼지지 않아서 여러 번 등짐 펌프질을 해야 해서 시커먼 먼지로 온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한순간에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게 힘이 됩니다. 많이 피곤하지만 천하 고성 군민들이 고통받고 생각하니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성 군민들도 다 힘들어하는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진화 작업. 시뻘건 불길 속에 제복을 입은 영웅들의 활약이 피해 주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줬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소방대원 말고도 화재 현장의 숨은 영웅들 또 있습니다. 맨몸으로 불과 싸워 마을을 지켜낸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웃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5가구가 사는 속초의 한 마을. 강원 지역을 휩쓴 거센 산불은 이 마을도 덮쳤습니다. 그런데 창고 등 일부 건물만 탔을 뿐 나머지 집들은 멀쩡합니다. 호스 하나로 홀로 마을을 지킨 용감한 주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며 지붕과 외벽에 물을 뿌려 불이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이웃들, 이웃집들도 마찬가지로 붙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출동한 소방차도 더 급한 곳으로 가라고 돌려보내고 잔불 정리까지 했습니다. 잔불을 끄고 있더라고. 저분한테 우리는 정말 고마움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기는 뭐 그냥 같이 사는 이제 이웃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어떤 뭐 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겠다는 온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업소들이 늘고 있고 속초가 피해를 입는 걸 보고 제가 좀 가만히 있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숙소를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구호 물품을 보낼 장소와 대피소 목록 등이 담긴 게시글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보신 것처럼 모두가 박수를 받은 건 아닙니다. 어제 여야 대표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는데 먼저 그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실까요? UFA가 투자하신 게 한 분이라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투자하신 게 한 분이라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라도 힘드셔도 운동도 하시고 예, 운동도 하시고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취지야 모르는 게 아닙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저런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공감 능력 부족이란 말도 떠오릅니다. 댓글 반응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민폐라는 지적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다소 격앙된 말들도 있습니다. 시민들 이렇게 말합니다. 의전 활동을 또 해야 하니까 거기에 또 시간이 지체가 되고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계속 뺏기고 소방관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현직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담은 SNS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오지 말라. 와도 무시해라. 소방관들이 정치인의 구설에 더 예민한 이유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권이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이른바 신분3법이 작년 11월 정족수 비달로 통과가 안 됐고 올해의 난권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현재까지 수만 명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달려갈 곳은 사고 현장이 아니라 바로 국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연 뉴스였습니다. 화마가 덮친 강원 동해안은 유명 관광지가 밀집해 있죠. 예년 같으면 봄나들이를 즐기러 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이곳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언제까지 이럴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 목소리를 이지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식당 건물 뒤로 시뻘건 화염이 몰아칩니다. 식당을 방문했던 차량들은 줄지어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인근 상인들이 어떻게든 불길이 번지는 걸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식당 건물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와가지고 손님들을 다 대피시키고 하루아침에 먹고 살 자리를 잃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화재 피해를 면한 식당가는 오늘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평소라면 손님으로 북적였을 주말 점심시간이지만 이렇게 인적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카페 거리로 불리던 해변은 을씨년스럽습니다. 주말이면 차들로 꽉꽉 찼던 주차장도 텅 비었습니다. 이 시간대면은 거의 한 7팀, 8팀 정도가 받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창피하지만 오늘 한 팀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닭강정 등 특색 있는 먹거리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던 속초 중앙시장에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펜션과 리조트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100% 만실이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80%가 지금 취소된 상태로 거의 계속 문의 전화 오긴 옵니다. 근데 거의 못 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산불이 지나간 화마의 현장엔 피해 주민들의 시름에 더해 지역 상권까지 무너질까 걱정 섞인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 전선에서 튄 불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가 유일한 해법으로 꼽히는데요. 도시 지역은 미관 때문에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전국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에 전선이 흔들리더니 곧바로 불꽃이 튑니다. 강원 산불은 이 불꽃이 인근 나무로 옮겨붙어 발생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추정입니다. 강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작은 이물질로도 언제든 불씨가 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가 유일한 예방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비용이 일반 작업보다 10배나 비싸고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한 곳은 선뜻 엄두를 못 냅니다. 지방재정자립도 자체가 약하잖아요. 다운 도비를 갖고 아니면 시공비 갖고 이제 자체 사업을 한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017년 지자체별 전선 지중화율을 보면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광역시가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강원도는 10%도 되지 않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위험이 높은 산간지방 일부라도 별도 예산을 투입해 지중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산간지방은 화재를 급격히 확산시키는 가연물이 대다수라서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당시에는 미관 개선을 이유로 평창 인근 전선 지중화에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지금부터는 김의겸 전 대변인 특혜 대출 의혹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에 이어 이번엔 건물을 평가한 감정평가 법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대 수익을 부풀린 정황이 확인되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A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3일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경위를 파악한 데 이어 평가법인이 해당 건물의 담보가치와 임대수익 추정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본 겁니다. A평가법인은 금감원 조사에서 지하창고와 옥탑 건축물을 전체 임대수익 계산대 포함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건물을 지하창고 1층, 2층, 옥탑 건축물 등 총 4곳으로 나눈 뒤 각 층별로 임대수익을 계산했습니다. A평가법인은 조사에서 공실의 임대수익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최종 결정은 은행의 몫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은행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하와 옥탑 공간의 상가 분류는 평가법인의 자료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후 논란이 더 커지자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어제 채널A와의 통화에서 평가법인이 옥탑 건축물을 포함한 임대수익 추정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옥탑 임대수익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임대수익을 부풀린 정황이 확인되면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옥탑의 임대수익도 포함해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했고 그게 김의겸 전 대변인의 10억 원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옥탑을 임대하면 불법입니다. 계속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흑석동 상가 옥상입니다. 판넬로 만든 불법 건축물 옆에 벽돌로 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A감정평가법인은 KB국민은행에 제출한 건물 계양도에서 이 건축물의 한 개의 사무실과 두 개의 창고가 임대 가능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지하창고 세 곳과 합쳐 월 1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은행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옥탑 건축물은 건축법상 계단과 연결된 부속시설로 창고나 사무실로 쓸 수 없습니다. 임대 수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면 바로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결국 A평가법인은 불법 건축물에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한 셈입니다. A평가법인은 구청에서 다녀갔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 임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업계에서는 이런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언제 철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확정적으로 임대수 수익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석연치 않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A평가법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수익 추정치 자료를 전달할 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흑석동 상가 옥상에 있는 또 다른 불법 건축물도 논란입니다. 관할 동작구청이 불법 건축물로 규정했지만 철거는 물론이고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 옥상에 있는 불법 판넬 건축물이 알려진 건 지난달 29일. 일주일이 넘었지만 불법 건축물 철거는 물론 현장 조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틀 전부터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던 구청 관계자는 다른 업무를 하느라 조사를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구조도 철거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층 상가를 통해서만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데 2층 세입자가 문을 잠가놓은 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파악되면 구청은 현장 조사를 나가 확인한 뒤 건물주에게 철거를 요청합니다. 구청이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동작구청이 건물주인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철거를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속보입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달 출국을 시도하기 전 미리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관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지난달 19일과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22일은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한 날입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당시 채널A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어 공항에 갔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실관계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감찰에 나선 법무부는 법무관들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등을 조사했지만 김 전 차관과 연관된 단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숨은 조력자를 찾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측근 변호사 등이 법무관에게 출국금지 조회를 요청했는지, 김 전 차관과 친분이 깊은 검찰 내부 인사가 연루됐는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법무관들은 자신의 휴대전화 대신 다른 사람의 전화나 이메일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과 가까운 인물을 대면해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유출 경로를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과거 검찰에서 6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김 전 차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7년 전 윤 씨가 반말로 언성을 높이며 조사받는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70억 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지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돈 관리를 하게 했는지 그게 장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빼돌린 건 자신이 아니라며 검찰 수사관을 향해 반말로 언성을 높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 통화를 시작합니다. 검찰은 윤 씨가 연루된 분양 사기와 횡령 혐의를 6차례 수사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건 무마를 돕고 윤 씨의 횡령 자금 중 일부를 받았는지 확인 중입니다. 윤 씨는 여전히 돈을 빼돌린 건 직원이었고 당시 질책까지 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됐습니다.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찰 고위 간부와의 유착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하나 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고개를 숙이고 차량으로 향하던 황 씨는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묻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주기 수사 의혹 나오고 있는데 인정하세요? 그런데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마약 공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랑 친하다는 경찰청장이 누굽니까?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도 적극 부인합니다. 불법 영상물 촬영하고 유포하셨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경찰은 황 씨가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 제팜을 처방전 없이 불법 복용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남 암살 혐의로 붙잡혔다가 다음 달 풀려나는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영 기억나실 겁니다. 그의 아버지를 채널A가 직접 만났습니다. 2년 동안 베트남 공안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그는 북한과 관련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붙잡혔던 도안티 형이 살던 집입니다. 이 집에는 흐영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안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가 만나보겠습니다. 40년 넘게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지낸 흐영의 아버지 도안 반탄 씨. 2017년 딸의 체포 이후 신변 보호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설치해준 CCTV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흐영의 조부모와 친모 영정 사진 앞에서 딸의 석방을 기도했습니다. 약학대학을 나와 약사 자격증이 있는 흐영은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석방 이후 딸의 안전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가족들이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북한 공작원에 관한 질문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정부와 판사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북한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평양마저도 하루에 두 번만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원자재 수입도 어려워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 사업인 원산 갈마지구 완공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찬 외화벌이 사업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이곳을 둘러본 김 위원장은 완공 시점을 미뤘습니다. 올해 4월에서 10월로 한 차례 연기했는데 내년 4월로 또 미룬 겁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 마감재 부분, 특히 인테리어 부분에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대북 제재 여파는 평양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북 소식통은 한 달 전부터 평양도 오전, 오후 제한된 시간에만 전기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중심인 중구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정집들이 몇 시간밖에 불을 켜지 못한다는 겁니다. 화력발전소를 돌릴 때 중유가 필요한데 제재로 중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북한 지방은 더 힘듭니다. 올해 동절기 비가 적게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북한 매체는 연일 전력 생산을 강조합니다. 높은 전력 생산 성과로 먼 길을 다녀오시는 우리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 사정이 이런데도 화려한 조명쇼와 집단 체조 등 체제 선전을 위해서는 전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미투 폭로에 휩싸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반성 없는 태도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신체 접촉을 농담의 소재로 삼은 겁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만지고 주무르고 껴안는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사흘 만에 7명의 여성들로부터 미투 폭로를 당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한 공개석상에서 신체 접촉에 대한 농담을 던집니다. I just want you to know I had permission to hug Lonnie.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오자 한 소년 어깨에 손을 올리고선 농담을 이어갑니다. Gave me permission to touch him. 미투 여성들에게 미안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I'm not sorry for any of my intentions. I'm not sorry for anything that I have ever done. I've never been disrespectful or intentional to a man or a woman. 미 언론들은 바이든을 향해 이건 농담할 문제가 아니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든의 합성 영상을 올리며 노골적으로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어제부터 삼성전자가 시장에 내놓은 5G 스마트폰입니다. 출고 가격이 155만 원이 넘는데요.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는 통신사들이 현행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조금을 대폭 올리면서 훨씬 싸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된 첫 주말, 통신사 대리점에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첫날에만 4만 명 이상이 5G 스마트폰을 개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객 확보가 시급한 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 즉 보조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오전 보조금을 13만 4천 원에서 22만 원으로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최대 54만 6천 원까지 2배 이상 올려 변경했습니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 때문입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보조금을 30만 원 올려 공시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신모델이 나오면 한 10만 원 선에서 이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50만 원 가까운 지원금이 이제 생김으로써 결국 155만 원 정도인 5G 전용 휴대전화를 SK텔레콤은 100만 5,500원에 LG유플러스는 108만 1,5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 있어 좋지만 SK텔레콤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현행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에 따르면 한 번 공시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KT는 고객 이탈이 심각할 경우 역시 단통법 위반을 무릅쓰고 보조금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줄여서 불금이라고 하죠. 신나는 금요일을 보내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국가 재난급 대형 산불이 난 상황에서 가수 토니안 씨가 자신의 SNS에 불금이라고 썼다가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토니안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바깥 상황을 인지 못하고 바보 같은 단어를 썼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요.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대형 산불이 덮친 상황에서 한 경솔한 발언, 여론의 눈총이 따랐습니다. 방송인 낸시 랭과의 결혼부터 이혼 소송까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왕진진이 지명수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왕 씨는 특수폭행과 협박 등 총 12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검찰이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왕 씨가 한 달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왕 씨가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하고 A급 지명수배를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3시간 9분 대 37분. 아내와 남편이 평일에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평일에 아내가 남편보다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5배 많았던 건데요. 주말엔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사일에 참여하면서 70분가량을 집안일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 꽉 막힌 도로를 보면 하늘을 나는 택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굴뚝 같은데요. 머지않아 이런 시대가 올 것도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조종사 없는 에어택시가 첫 시험 비행을 한 건데요. 승객 2명까지 태우고 최고 시속 150km로 30분 동안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과 목적지만 알려주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다는데요. 이미 중국 등지에서 수천 건의 주문이 들어와 있다네요.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강풍특보가 해제되고 어제보다는 바람이 많이 잠잠해졌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긴 이릅니다. 고성과 속초 일대를 포함한 영동 지역은 내일도 초속 4에서 6m에 달하는 꽤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모레는 초속 12m까지도 강해질 수 있어 숨어있는 불씨가 있다면 언제든 되살아날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영동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이 적어서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에 그치면서 빗방울을 겨우 볼 수 있는 정도에 그치겠고요. 또 내일 이후로도 이번 달 중순까지는 뚜렷한 비 예보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비는 오늘 밤사이 점차 그치겠지만 그 외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에 5에서 10mm, 남해안 지역으로는 10에서 2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의 양이 적다 보니 대기 질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와 국외 오염물질이 남아서 남부지방은 종일 나쁨,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의 7도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는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9도까지 올라 꽤 포근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대구가 17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